아우 진짜. 아 그래요, 찍었어요. 그냥 장난으로 한번 찍어봤는데. 장난? 이씨. 아, 폰을 잃어버렸다고 왜 폰을. 아 그리고 내가 머리에 총 맞았어요. 이거 퍼뜨리게? 그 퍼뜨리면은 바로 범인으로 잡힐 게 뻔한데 내가 퍼뜨린 건 진짜 아니라고요. 야 일어나. 일어나도 돼요? 일어나! 아, 고마워요. 야 너 같은 네 말은 믿겠냐? 아우 진짜. 아니 그럼 뭐 그 IP 추적 뭐 그런 거라도 해봐요 그럼. 형 저도요 이번 일로 운동생명 걸렸고요. 나도 진짜 진짜 피해자라고. 아니 나 그냥 재밌어서 그냥 찍기만 한 거야. 찍기만. 넌 재밌었구나. 너 근데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. 아니 뭐 두 사람이 그렇고 그랬던 게 밝혀진 건 진심으로 죄송한데요. 말을 조심하라고. 아 솔직히 준혁 누나 그 전 국민 상대로 사기친 거 그건 좀 밝혀져서. 말 조심하라고 새끼야. 아 말이나 짓거리지 마. 장난? 재밌었다고?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육정환 선수촌 잘린 거 알죠? 기사 짝깔렸던데 모르진 않을 거고. 왜 잘린지는 알아요? 내가 이런 얘기 왜 너랑 해야 되니? 언니랑 정환이 몰카. 그거 찍은 놈 쥐어패서 잘린 거 이 바닥에 소문 파다한데? 육정환 여자 때문에 사고 쳤다고 다들 쑥덕대고 난린데 알아요 몰라요? 나 때문에 싸운 거라며? 누가 그래? 이유민. 둘이 아는 사이야? 너 욱하는 거 언제 고칠래? 이렇게 퇴출당하면 들어가기 더 어려운 거 알아 몰라? 다시 선수촌 들어간다고 해도 미운털 박혀서 앞으로 어쩌려고. 생각이 있기나 해?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. 너 나랑 헤어졌잖아. 근데 왜 이렇게 못 끝내?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?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행동할 그만해. 수... 넌 끝까지 내가 선수로밖에 안 보이냐? 네가 나 깨끗하게 정리한 것도 알고 내가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란 거 뻔히 알면서도 정이든 그 자식이 너 쉽게 말하는 거 못 참겠더라. 왜 그랬냐고? 내가 널 많이 사랑했나 보지. 내가 이게 뭐냐? 나 요즘 가족들 전화도 못 받아. 그러게 누가 사고 치래? 나한테 해줄 말이 정말 이거밖에 없어? 괜찮아? 힘들지?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드냐? 선수가 아니라 그냥 최소한 친구로라도. 너한테 위로받고 싶었어, 나. 내가 너 선수로 만났냐? 여자로 만났지. 넌 운동을 잃고 네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겠지만 난 널 잃어서 정말 힘들었어. 근데 이제 인정할게. 내 첫사랑은 더럽게 초라했었다고. 인정.